장래 희망을 짓는, 적는 건데 장래를 지우고 현재 희망을 적었어. 손깍지 끼고 걷길에 남친 생기면. 야. 영철이랑 한번 재연해봐 그러면. 한번 둘이 꺼. 영철이 좋아한다면서. 아 떠밀 잠깐만. 떠밀 잠깐만. 손깍지요? 하지마. 떠밀려.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좋아하는 거야? 김영철이 그게 선생님이래요. 상상이 되는 거야? 떨려. 막 몰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아니 히트를 해봐 히트를. 나 손 잡아도 돼? 아니 손만 잡는 건데 안 돼? 아니 깍지를 끼는 거랑 다른 거. 손만 잡아봐.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오기야. 왜냐면 진짜 니를 진짜로 좋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정말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말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난 지금. 야, 연인이야. 저거. 잘 지냈어? 너도 좀 내가 보기에 무서워할 것 같아. 야. 아니야, 나랑 잘 어울린다. 아, 진짜 끝났어. 진짜 안 어울린다. 등교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등교 학교에 등교시키는 거. 핑교 학교가 되고, 핑교. 핑교 학교라고 해, 핑교. 진짜 크다. 근데 소민아, 나랑 금방 하는데, 금방 꼈는데, 뭐, 손을. 그쵸. 그래. 너는 약간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수민이가 비망 짝꿍은 이상민. 그냥 싫대요. 야, 꺼내봐. 그거 아니잖아. 진짜로? 아니야. 어색할 것 같아, 뭔가. 어색해. 내가 아는 형님 엄청 재밌게 맨날 보고 상민이가 너무 좋은데 옆에 앉아있으면 둘만 있으면 할 말이 없어. 그냥 나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좋아, 상민이. 상민이 진짜 어색한데. 자, 다음 우리 우종이. 왜 이렇게 빽빽하게 써, 아니. 그래? 자세하게 쓰라며. 자세하게 쓰라며. 야, 자세하게 쓰라고 쓰면 돼, 왜? 주주식 썼어, 주주식. 줄여서 읽어라, 줄여서. 성명. 조우종. 그래. 소속. JTBC, KBS, 조이, MBC, 에브리원, SBS, TVN, EBS, 아리랑 TV. 하겠다는 얘기야? 다 할 수 있다라는. 다 내 소속이야. 다 소속이고. 그럼. 각종 예식장은 뭐야? 예식장 사회도 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자꾸 돈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 사회... 너는 너무 돈을 쫓아 지금. 도망간다니까. 어? 돈을 쫓지 말고 세상을 쫓아. 그래. 와. 그래서 입학 내 돈도 안 할 거야. 야. 야, 좀 더 봐. 왜 내 거를 이렇게 안 봐? 너 지금 장래 희망 우정이. 와, 이거는 그래. 이런 포부는 좋다. 뭔데 전현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5대 MC가 되는 것. 알아주는 거. 우리나라 5대 MC 딱 대봐 지금. 유재석. 야, 그거부터도 지금 실수했다. 야, 왜 항상 유재석이 먼저 나와? 시작부터 실수했네. 아니, 가난한 승으로 쳐도 강호동이 일본 그래. 그래. 그럼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그 다음에 한 명은. 그래, 김구라. 그래, 김구라는 뭐야? 일단 너 준다, 이거야? 너 준다, 뭐 이런 얘기야, 뭐야? 약간 애매해. 왜냐면 신동엽, 강호동, 유재석까지는 이렇게 뭐 반론이 없어. 그 밑에 약간 이군층. 야, 구라 형 작년 대상 받은 사람인데. 김구라 형이 이군이야. 김구라 형
현재 시점에 이거 써줘. 종종 갱구라는 이군 뭐 해가지고. 그래 갱구라. 갱구라는 MC계의 이군. 뭐 절대 절대. 그러면 특급으로 들어가서 호동이 유재석 신동엽 들어가고 못 속에 됐다. 밑에 1급수에 김구라 이수근. 아니 어떻게 사람을 급으로 따져 그지 경훈아. 김성수까지 1급수에 넣어줄게. 이제부터가 문제야. 이제부터 문제래. 2급수. 2급수. 서장훈. 야, 거기다 나를 왜 끼는 거야? 야, 너 들어가야 돼. 들어가, 2급수 들어가야 돼. 아, 2급수 나가야 돼. 싫어. 그 위에 달라고. 나 빼. 야, 그 위는 힘들어. 아니, 거기, 그 위도 갈색이었고, 그, 아, 거기 빼. 거기가 나, 땅이야. 이런 재산만 6,300억이 있어. 상민이는 뭐야? 상민이 몇 급이야? 상민이 형은 몇 급이야? 상민이는 나랑 같은 급이야. 한 3급수 정도 돼. 야, 그럼 약간 하류 쪽이야, 하류. 하류, 저수지를 흘러내려가기 직전에. 약 먹는 거 아직 큰일 나. 약 먹는 거. 큰일 난다, 니네. 그럼 영철이는 몇 급이야? 어? 영철이는? 영철이는 강강 수계관리소도 다 갖고 있지. 하류, 맨 하류에. 야. 하천으로 흘러내려가기 직전에. 야, 거기 빈 깡통들 발견돼 있지. 거기가 너야. 배수, 배수. 배수 나 앞에 물 막혀가지고 거의 지금 거의 기억은 또 왜 신나가지고 받아주고 그래. 배수가 막혀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다행이야. 네가 말하니까 자존심도 안 상한다. 야. 네가 언제 네가 평가를 해? 위에 많이 있어 영철아 지금. 네가 평가 위원회야? 야, 알았어 그만해. 아주 오랜만에. 진정성 있는 질문 하나 던질게. 이야. 생생한 답변 원한다. 그래. 교제하는 여자친구 있냐? 어? 진짜 답변은 진짜 궁금하다. 뭐 좋아하는 여자는 있지. 진짜로. 지금도 사귀는 여자친구 있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년 좋아하는 만났어? 여자는 있다고. 몇 년 만났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아니 내가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시작 단계야? 좋아한대.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있어. 그 친구도 그 친구는 모르고? 응? 그 친구는 모르고 있고? 아, 그 친구도 알고 있지. 좋아하는 걸. 아니야. 야 그건 안 돼. 고정아 우리가 이게 막 특종을 바라는 게 아니고. 딱 얘기할게. 어? 진짜? 딱 얘기할게. 어?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있어. 만나는 여자. 어? 연예인이지? 네.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러니까 연예인이잖아. 자, 일단 그 축하 박수를 딱 아주 축하해. 그러면 연예인이야? 우리가 5분 동안만 그러면 우리가 기자가 돼서 5분 동안만 물어볼게. 5분이나? 우정아 5분이 오늘 너한테 마지막 5분이 될 수도 있거든. 많이 하는 게 좋아. 지금 장난. 이 타임을 즐겨. 야, 너 5분 지나면 너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너한테 안 물어볼 수도 있어. 장훈아 그래도 우리가 첫 방송인데 우종이가 최초로 그래도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여자친구한테 여기 나와서 네. 얘기할 거라고 또 약속하고 왔을 수도 있어. 나는 네. 어디 나와서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오늘 하면 되겠다. 오케이 물어볼게. 연예인이 아니야.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야 아니야. 연예인은 연예인이야. 이렇게 고민한 건 연예인인 거지. 이렇게 고민한 건 연예인인 거지. 일반인은 아니야. 자, 그러면 몇 살? 자, 아니 이제 손 들고 좀 해주세요. 나 그냥 물어본 건데. 자, 그럼 몇 살 연하십니까? 10살 이상은 아니야. 그럼 8살? 조우정 씨, 프린 선언하기 전부터 사귀었습니까? 아니면 프린 선언하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하신 겁니까? 프린 선언하기 전에도 만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둘이 선언할 때, 그럼 둘이 선언할 때 그 여자친구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알겠다. 그 정도는 거의 좁혀지고 있네요. 그러면 뭐 옛날 저기,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얘기해라. 장훈아, 네가 얘기해. 너 장훈아 얘기해. 너 만날 때 수가 있겠다, 너. 아이고, 내가 정신, 내가 너무 재밌어서 정신을 안 돼. 재밌어서 빠져들었어 지금. 그쪽은 다 아니까 형이. 그러니까. 빠져들었다 빠져들었어. 같이 만났었을 수도 있겠다. 빠져들었어. 이제 딱 얘기하자. 야, 이제 그러면은 수업하자. 자 우리 소민이 문제 맞춰보자. 첫 번째 문제 될까? 예전에 내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한 말이 뭘까? 침이야? 침이야? 야, 남자친구 먼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그때 좀 서로 계속 헤어지자 만났다 헤어지자 만났다 이러고. 정답! 나 진짜 바람 안 폈다니까. 근데 무슨 말이 나를 그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 오해야. 그냥 아는 오빠라고. 아니라고. 그냥
내가 꽃바라니까! 아니라고? 손밖에 안 잡았어! 정답! 교회 오빠야! 신장님!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멘트였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그만 만나자라는 식의 얘기였어. 정답! 오키오키! 오키다키요! 오키다키요!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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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한테 오키다키요! 소민이, 네 기분은 어땠어? 내 기분? 어. 너무 슬펐지. 말로 한 거 동작으로 안 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갑자기 우리 이제 헤어지고 아우 배 아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어머 너 이제 연기까지 하는 거야? 갑자기 카메라 갑자기 어떻게 아우 배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배 아픈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 정답! 오빠 제발! 다시 오빠 지갑에 손 안 댈게! 오빠 미안해! 용서해줘 오빠! 울면서 안 들리게 욕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짜 오빠는 근데 뭔지 다 알아들었어. 뭔지 다 알아들었어. 아니 오늘 모양새는 오늘 모양새는 되게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 진짜 비슷한데요. 울면서 했나 보다. 장훈이 형은 우리 헤어져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 아니 그냥 상대방 여자들이 상대방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겠지. 우리 헤어져. 그래.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앞에 두 말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 뒤에 세 글자만 맞춰봐. 뭐야? 내 앞에 두 글자 뭐야? 그 말. 그 말? 그 말. 취소해 그거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막 웃었어. 정답! 그 말, 조랑말. 그래서 막 웃은 거야. 아, 아저씨. 웃었대잖아, 그 아저씨가. 재밌는데 뭘 아저씨야. 그 말, 조랑말. 군대에서 말 쓰는 말이야. 군대에서? 그 말, 군대. 그 말, 정정해. 아니야, 비슷해. 그 말, 군대에서. 정답! 그 말, 시정해. 왔어. 짜증나 죽겠네. 얘들아 미안해. 야, 저 녀석 문제까지 맞춘 거 앞자리에서 저 녀석. 맞춰도 돼? 야. 맞춰도 되잖아. 눈치 없이. 야, 맞추면 안 돼? 아니 게스트가 이 자리에서 맞춘 건 거의 처음 아니야? 뭐 웃을 때 웃으면 안 돼? 대단하다. 비가 야, 몰랐어. 비 맞췄어. 비가. 나 이제 너 질려. 이제 헤어져.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자고. 재현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가세요 형님. 어떤 지금 다 진짜 제대로 물어봐. 그래. 그만 만나. 헤어져. 성민아. 야, 근데 이제 우리 그만 만나. 헤어져. 울면서 그만 시정해 계속 이랬어. 그만 시정하라고. 그만 시정해.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 시정해라. 나 그 말만 취소하면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더 만났어? 몇 개월 정도. 그래. 승희야 나 그게 속상해. 어차피 또 헤어질 건데. 아니 헤어지자는 말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얼마 못 간다고. 그렇지. 다시 만나고. 잘하시네요. 그래요? 야, 너 왜 그래? 그쪽으로 뭐, 전문이지. 그 당시 남자친구가 누구랑 제일 닮았어요? 그래, 얘기해봐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연기해줄게, 우리가. 상민이랑 장훈이 중간 정도인가? 상민이랑 장훈이 중간 정도인가? 야, 그런 얼굴이 세상에 없는 거야. 상민이하고 장훈이 중간이 나야. 그런 혼동이 있는 게 중간에 있어. 근데 둘이 왠지 입을 잘하게 생긴 얼굴이긴 하다. 서장훈, 장훈이. 다들 헤어질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헤어질 때 호동이 형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너 뭐 헤어져 봤나? 첫사랑이 지금 형수님이니까. 아니 그 옛날에 저 마산에 저기 뭐야 59년생. 연상 만났어요. 내일 모레 환갑이신 그 저기 문화부 어떻게 헤어지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제. 지긋지긋해. 59년생. 호동이 형이 그냥 짜증나서 인정할 것 같지 않아? 그냥 있었다고. 그 누님은 어떻게 헤어졌냐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 아 진짜? 어? 네, 사견하셨어. 사견하셨어. 지금 사견하셨어. 특별한 것도 100명도 없이. 사별의 무덤, 사별. 장례식장 가셨어요? 사별이야? 첫사랑, 사별.
다음 문제 낼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무용을 했었거든, 전공으로. 근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뭘까? 한국무용, 그래서 한국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아, 집에서 계속 그 무용복을 입고 돌아다녔어. 계속. 그럼 무용복을 입고 다녔다는 얘기세요? 아빠 잘 때도 저 갔다 올게요. 한국무용. 아니면 아니요. 계속 한국무용을 한국, 보여줬어. 한국무용 그러면. 아, 보여줬어. 보여준 아니, 건 맞아. 어느 정도 했는지 잠깐 보여줄 수 있어? 그렇지. 그 실력에 따라서. 아, 그럼 네. 봐야지 맞추지. 대답이 달라지거든. 야, 여기 왜 중국무용, 뭐 레게무용 다 했어. 그렇지. 왜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못 쳤으면 하지 말라 그랬겠어. 그럼 안 가는 걸 보여줘. 그땐 그러니까 잘했어. 그 실력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 거야. 그래. 보여줘. 소민아 보여줘. 느낌은 살아있잖아. 음악. 10년 전이야. 10년 전. 감안하고 봐줘야 돼. 야, 나 씨도 그만둔 지 25년 됐었어. 나도 레게 춤 그만둔 지 15년 됐어. 그래도 할 때는 한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눈물이 왔네. 뭐야, 야. 아니야. 너 준비해왔네. 저 한복이야? 아, 이거 아니, 연습복이에요. 연습복. 그거 뭐야? 뭐? 이렇게 줄여는 거. 한복 입고 가라는 거 아니야? 이건 투우사 그거 아니야? 스웨이네? 어우, 저 색깔 보니까 아까 내 커피 색깔. 아, 되게 예쁜데. 이거 입고 있어. 아, 되게 떨리네. 아, 그래? 오랜만에 하는 거지? 어, 나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자, 뮤직! 오, 야, 김연아. 어, 이거 아니야? 우와. 아, 손이 이쁘네. 손이 곱다. 충청남도 보령에 사는 한 아가씨가 한복 상의를 구입 못해서 한복 상의가 그래 한복 상의가 없네 파이널에서 상의 실전하냐 상의 실전 그치 오 멋있다 그래 고수네 많이 했네 몰라도 이 손에 선을 보면 이제 손이 끝에도 여기도 막 다 라인이 살아있네 우리 한 팀은 아들이 아까 보니까 어,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 딸이 너무 그쵸? 근데 반대를 하셨다고? 반대란 게 뭐였지? 아파트 살았어, 그때? 어? 아파트 입구에서 아빠 퇴근하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들고 아버지 앞에서 이거를. 아! 땡! 아파트면은 일부러 아빠가 자꾸 그러니까 집값 떨어뜨리려고. 아, 땡땡! 방송국이랑 관련 있어. 귀신이니까. 결정적인 힌트. 뭐가? 뭐라고? 방송국이랑 관련이 있어. 방송국? 방송국 TV 나오는 무용 콘테스트에 나갔어. 뭐 그 비슷한 건데 어? 정확하게 맞아. 방송 출연한 거야? 어. 그거 있잖아. 국악 한마당. 아니야. KBS. 아니야. 영화. KBS는 맞아. 뭐 맞지? 어? KBS인데. KBS에 뭐 있지? KBS. 가요무대? 아침마다, 스타 골든벨이라고 그랬어. 도전 골든벨, 골든벨 나가서. 아, 맞아, 나갔어. 칭찬해. 뭐야? 자기들끼리 맞춰. 맞췄는데 너는 맞췄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는 왜 아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줘. 어, 내가 먼저 맞췄는데 스타 골든벨이라고 그랬어. 어우, 당황해가지고. 아빠가 심하게 하셔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골든벨이 왜. 커트라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가서 이거를 했지. 고3 때 한국무용 해가지고 몇 년 정도 한 거야?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서 원래 전공으로 하고 있었어. 그 전에는 발레를 길게 했고. 근데 무용과가 아니라 연기과로 갔어, 너는? 아,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무용 이제 한참 내가 콩쿨 막 나가고 이러고 있었는데 표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연기를 하면은 배우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표정 연기나 그런 연기를 연기를 배우러 갔다가 이제 하게 됐어. 근데 더 심하게 반대하셨어 아버지가. 연기한다니까. 한해 좀 수성으로 졸업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야 입학을. 입학을 수성으로 들어갔어. 입학했어. 어, 수능 몇 점 맞았는데? 어? 뭘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 동기가 누구야? 아 나 대학교 동기? 어. 동기는 유명한 사람 내 없어? 내 동기 아 재훈 오빠? 누구? 박재훈?
이재훈이야 아니면 이재훈이야? 아, 이재훈, 이재훈. 아, 저기, 저거. 쿨? 쿨, 쿨. 아니, 아니. 시그널, 시그널. 시그널, 시그널. 아, 와, 우리 진짜 깨로. 시그널. 우리 왜 쿨이 나온다? 쿨에 재훈이 형 거기 학장님 하실라 이제 지금. 무슨 학생이네, 야, 동기가 쿨 재훈이면? 추악해로운. 다음 드릴게. 내가 어릴 때부터 한결같은 꿈이 있었어. 한국무용. 꿈이 계속 바뀌었는데 뭐 보니까. 꿈이 그렇게 바뀌어놓고 그래. 무용하다가 갑자기 또 연기하고. 난 계속 바꿀 거야. 해변 거 다시 또 원래 꿈이 있었어. 무용할 때도 꿈은 그거였다는 거지? 어.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배운 거야? 직업적으로? 그렇진 않아. 어? 아나운서? 아니야. 결국 그 꿈을 잃었어 지금? 가수! 못 잃었어? 못 잃었대. 가수 가수. 잃었어. 정답 10만이? 아니야. 정답 10만이? 아니다. 야, 하면 안 돼. 미안해. 야, 하면 안 돼. 야, 하면 안 돼. 좋은 직업이야. 아, 집이 어딘데, 집이.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근데, 뭐가 안 돼. 욕심을 좀 내려놔. 야, 10만이 좀 하자, 좀 나. 아, 왜 뜬금없이 10만이 하자고. 하고 싶었다, 왜. 해라, 해라. 10만이 해라, 그래. 하면 안 돼, 10만이 약속군. 어, 이제 컨셉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이상한 거야. 딱 꿈까지 하자고 했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영철이 형 옆에 가장 오래 있었거든. 영철이 형보다 웃기긴 웃기다. 그치? 그래. 나보다 웃긴다고? 땅꿈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3종으로. 야, 살다다 조종보다 못 웃긴 10만이 약속군 땅꿈 딱 갈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뭔가를 갖고 싶었어. 아, 뭐라고? 내가 뭘 갖고 싶었다고? 어, 그게 꿈이야. 재벌 부인? 재벌. 상상력을 발휘해봐. 아니, 재벌 부인. 동심의 마음. 내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지 않나? 아니야. 동심을 발휘해보라고? 되게 어렵죠. 아, 동화, 동화. 뭘 많이 갖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엄청 상상의... 갖고 싶고, 지금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1처 다부제. 1처 다부제. 아니, 왜 꿈이, 꿈을. 한 사람만 있으면 작가 애가 우리를 서민아 몇 살 정도로 돌려가면 제일 좋아? 7살?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난다 야. 요술램프 뭐 이런 거 같은데 하초선을 가진 우마 어떤 능력 같은 그런 거야 초능력? 능력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는 능력 어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복심술. 비슷한 거 근데 어떤 상대? 내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아니. 마음을 아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음을 알고 싶어 강아지 그래, 그래, 그래. 강아지. 아, 강아지의 마음으로? 강아지다. 개라기보다 동물이랑 동물의 마음으로. 이게 보니까, 대화하는 거. 이, 원래 우리가 되게 잘 맞추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잘 못 맞추고 버벅대는 이유가 우리 소민이의 어떤 저런 동심,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랑 그러니까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우리랑 한 이유가 있네. 무슨 초능력이 있는데, 1초. 1초. 꿈이 초능력인데 강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동물의 마음을 알고 싶어 같아? 나 그 막 하이디 그분 있잖아. 하이디? 알프소녀 하이디? 알프소녀 하이디? 양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 아니. 그 노래 부르는 여자 하이디 있잖아. 그게 만약에 그게 가니가니가니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을 내려서 돌아봐줘 나의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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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기 전에 어미어미 처리 머리가 좋지 머리 동물 흉내도 잘래? 동물 마음을 나 개만 개는 할 수 있어 개. 아, 지난 방송 때 개 소리 잘 내는 적이 있어. 재경이 재경이 시골개. 재경이 재수 씨 강아지야. 강아지 나오라 했어. 나와봐. 해피야. 재경이 소리는 아니고 소리 아니고 개들이 냄새 맡을 때 하는 거. 누가 한 명만 도와주면 안 돼? 아 그래. 야 너 손에 나는 복숭아 향을 이렇게. 이거. 그거? 잘 안 보이는데? 미안한데 코 푼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진짜 그래. 아니, 얼마 아니 뭐야, 진짜 이게. 그래. 옷에다 코 푼 거 제가 꼭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아. 네. 아니, 나는 아까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와, 저렇게 이쁜 사람한테 어떻게 먼저 헤어지지 않는 얘기를 했지라고 했을 때, 야,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그럼 그렇지 그, 다른 동물 한번 흉내 내줘 우리가 맞춰볼게 낼 수 있는 거 있어? 다른 거? 이거 좀 어려운데 해봐 다 맞춰 우리 아우 하마 어? 야 아니야. 소민아 우리 헤어져 아, 진짜 그만 만나자. 아,
아웅이 뭐야? 아웅. 호랑이. 아니, 동물. 똑같... 오, 아니, 근데 무슨 호랑이? 어? 시베리안. 아니야. 벵골, 벵골 호랑이. 벵갈. 아웅. 백두산 호랑이. 아니야. 새끼 호랑이. 아니야. 신사동 호랑이. 비슷해, 비슷해. 뭐? 비슷하다고. 신사동 호랑이. 벤치쪽이야? 벤치쪽. 신사동 호랑이는. 아! 용인 자연, 저기 뭐야? 에버랜드. 에버랜드 호랑이. 아니, 아니, 비슷해, 비슷해. 서울대공 호랑이. 정답! 뭐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수빈아. 야, 뭐야? 야, 맞아. 야, 서울대공은 왜 저렇게 울어? 아니, 내가 호랑이가 아니라 정답 아니야. 어. 진짜 똑같아. 왜냐면은. 서울대공은 호랑이가 정답. 아니, 그러니까 온다고. 그. 그냥 오려봐, 오려봐. 아롱. 아롱. 아니, 박수연아, 박수 서울대공 갔다 왔는데. 야, 에버랜드에 있는데 그렇게 안 울어? 그렇게 안 울어. 아, 뭐냐면, 그 스피커에 계속 틀어줘, 그거를, 소리를. 어. 호랑이 우리 앞에 가면. 아웅. 아, 들려줘? 어. 아웅. 어, 그렇게 계속 나와, 맞아, 한 번씩. 맞아. 그래, 소민아. 아웅. 소민아. 그래, 소민아. 소민아. 아,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진짜 고른다니까?